안녕하세요. 주식승천 10시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쇼크에 이어서 세계 증시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주식승천 10시에 함께 하시면 그 중심 잘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이 되겠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멘토분들이 주시는 종목들, 아, 저 종목 나도 있는데, 나도 저 종목 사고 싶었는데 하시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로 이용하십시오. 03-3360-1010번입니다. 자, 궁금한 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니 증권 클릭하시고 주식승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훌륭한 멘토분들께서 답변을 하나하나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예, 샘플러스의 최강의 멘토와 함께할 겁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끼,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 주식승천 10시 든든한 우리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소개 받으셨죠?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최명성 멘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아이고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가는 종목은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정재훈 멘토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상당히 좀 힘겹게 좀 보는 하루였었습니다. 예. 일단 만기일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좀 지켜보는 그런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뭐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장이었다. 예, 일단 가는 종목군들을 일단 더 키우기 위해서 일단 기다렸었고요. 그다음에 예.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면서 일단 지켜봤었고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라면 굳이 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하면서 좀 시장을 지켜봤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망하셨는데 앞으로 장 어떻게 대응할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최명성 멘토님, 오늘 장 대응 쉬우셨나요? 전문가는 어땠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아, 저는 이번 주 푹 쉬었습니다. 쉬셨나요? 예, 이번 주 예. 예감이 좀 불안불안해서 삼성전자가 너무 빠져서 오, 예. 이번 주는 아, 그냥 관망만 해야겠다 그런 자세를 했고 어제 오늘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으로 단타만 했고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종목 변경 없이 그대로 들고 간다. 전문가들도 지금 장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판다는 건데 시장 이야기를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앤토크 주제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뜬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 이시엔토크 주제부터 좀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가 악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죠. 6월부터 하루 빼고 모두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외국인들. 악재가 넘쳐나면서 국내 증시 미래를 가늠해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이시엔토크 주제입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일본은 엔화 강세, 중국은 경제지표 부진. 어디 좋은 소식 없나요? 네, 세 번째 이슈앤 토크 주제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금리 결정도 있는 날이었죠. 자, 코스피 200 종목 정기 변경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다 잊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될지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예,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출구 전략 논란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1.4% 빠졌고요. 1900은 물론이고 188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4% 좀 밀려내렸습니다. 예. 지수는 1882포인트, 19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급락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그런 부분들은 며칠 전부터 일단 나왔던 그런 물량들인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좀 보게 된다면 5월일 좀 연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출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6월 7일 이후에 6월 7일부터 대량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출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거의 약 70% 가까이가 삼성전자 이 한 종목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생시장하고 좀 연계를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하방적으로 좀 배팅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포지션이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가 좀 유일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예. 반대로 이제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턱없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대로 좀 이루어진 그런 그 최근의 모습들이 그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이제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아마도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한 20위권 내 종목 중에 SK텔레콤 정도만이 오른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선방한 종목들도 있었나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처럼 많이 밀려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좀 보게 된다면은 내수 쪽 제약 섹터라든가 유통주들, 그다음에 통신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눌림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뭐 10위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SK텔레콤이 약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부 뭐 유통주라든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 대응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도세가 크지가 않았고 비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강했다는 점을 들어서 만기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명석 멘토님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관망만 위주로 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셨었죠. 예. 근데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 9,500을 팔았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전 종목 위주로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삼성생명, 그다음에 신한지주, KB금융 등 많이 팔았는데 예. 일단은 선물 위주로 좀 이제 거래소를 많이 팔면서 선물 쪽으로는 좀 이제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온 그런 날인데요. 선물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은 매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위주의 종목을 많이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세로 끌었는데 아마 좀 바닥을 찍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오늘 비차익거래 쪽에서 굉장히 대량의 매도가 나왔잖아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파니까 그냥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소식을 좀 보게 된다면 벵가드에 대한 물량들 어느 정도 좀 처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만기일이긴 한데요. 크게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오전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 지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연결 선물입니다. 오늘 선물인데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폭이 좀 없었습니다. 변동폭이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선물로 먼저 하방을 구축해놓은 이후에 지수 같은 같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동시 거래일 때 일단 동시호가 때 하방으로 좀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6월물에 대한 마무리가 좀 되고 나서 이제 9월물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지수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투심에 대한 악화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물 폭탄이 쏟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 내내 매도세가 출회가 됐었고 거기다 현물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다 그 낙폭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서 일단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뭐 무난하게 좀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좀 지나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이 냈던 부분들을 다 확대 그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게 된다면 약 1880포인트 때, 그러니까 거의 뭐 1881.2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굳이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투매에 굳이 동참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가는 게 가장 큰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6월은 무난히 끝났다고 하더라도 9월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는 건 아니까 우려가 되거든요. 염려할 사항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급이 누군가가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고요.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데요. 예. 지금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압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다음 주 시장에 무슨 얘기가 좀 전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때 다시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또 한 번은 외국인은 다시 귀환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일일비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심리를 어느 정도 좀 다스리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를 했다면 어느샌가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330조 원가량의 주식을 좀 쥐고 있습니다. 이탈되는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뭔 일이 있는 건지 얘기를 듣는 시간 조금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가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1.4% 내렸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더 크게 빠졌었거든요. 일본이 또다시 5.5% 급락이 나왔고요. 중국도 3.3%, 홍콩도 4% 급락. 왜 이렇게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무너진 걸까요, 최명석 멘토님?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축소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본이 너무 그동안 거품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성을 산 것 같은데, 잠깐 도표를 보시자면, 예? 9,000포인트 시작해서 거의 16,000까지 갔던 포인트가 오늘 12,445포인트까지 급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돈이 시장이 풀려야 되는데, 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주식시장이 악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근원지인데, 미국에서 지금 버냉키 의장이 말 한자리 했는데, 벌써 그 쇼크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홍콩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재채기 수준으로 감기 수준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그 놀라움 속에서 이렇게 폭락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실적이 없이 돈만 찍어내서 뿌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동안 그 미국장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제 명분을 쌓아가면서 쭉 올라갔는데 일본장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찍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래성이다. 그래서 급락을 하는데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저는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떨어진 것은 떨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응해야 되니까 뭐 큰 이유 없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거기에 대처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이게 가장 시장의 큰 복병인 것 같습니다. 정재 멘토님, 이제 기존 사실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기존 사실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양쪽 하나에 대한 축소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유로존 쪽의 OECD 선행 지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선행 지수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신흥국 쪽을 보게 된다면 반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릭스 국가들 쪽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선진 시장 쪽으로 외국인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선행 지수만 보더라도 브릭스 국가 쪽이나 신흥국보다는 선진 시장 쪽에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선진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부분, 일단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서비스업 지수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시 또 50 이하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제조업 지수를 보고 봤을 때 일단 좀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물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현재 버냉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2%대의 물가 수준을 좀 유지를 할 것이다. 그 2%대를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 초반대로 물가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유, 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조기 축소 부분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실업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업률이 7%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적어도 6%대로 진입을 하게 할 때까지는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는 아마도 이 조기 축소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18, 19일 날 FOMC 회의가 좀 열리는데 버냉키 좀 발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버냉키의 립서비스가 시장에 대해서는 반등의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재훈 멘토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우리가 근데 사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고용지표, 실업률 다 확인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물가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도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출구전략 조기종료라는. 그렇죠. 예,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버냉키 입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네. 버냉키의 일단 립서비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외국인 그 출구 전략을 조기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해외 시장을 좀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 중소형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동조화의 모습들을 보였었던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이머징 국가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 투매성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버냉키의 립서비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 그 다음에 신흥 국가 쪽에서는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버냉키 의장이 립서비스 이후로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코스닥 시장만큼은 적어도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언정 일단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 회복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코스닥 시장의 수급 주체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혹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2013년도 들어서면서 약 9,500억 이상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라면 1조 이상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기관 같은 경우는 5,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일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을 같이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떤 흐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차익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익을 해줘야 된다라면 적어도 평균 단가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차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540포인트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균 단가다라고 단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540선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단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정멘토께서는 벤버넨키비 연준 의장이 18, 19일 FOMC에서 립서비스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기 양적 완화 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은 이후로 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얘기신데요. 최명석 멘토님도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예. 정재현 멘토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만 항상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누가 파니까 떨어지는데 그걸 자꾸 이제 누가 나서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코스닥 시장은 정재현 멘토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거래소 시장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돌면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매매를 좀 자제하고요. 외국인이 확실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정재현 멘토께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과대 낙폭주는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어떤 전문가한테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하길래 언제 그럼 사면 됩니까? 했더니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사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럼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일단 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 추세 때는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지수를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하단 추세대를 좀 그려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탈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박스 권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이유들도 이 추세 하단대를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여전히 박스 권역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박스가 이 박스일지 아니면 이 박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성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저점 라인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60일선과 120일선도 이제 하방 각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양쪽에서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건 나올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보유를 해서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굳이 이 자리대에서는 투매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60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만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1950포인트대에서 40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대를 그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지수가 오르면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떨어져도 두 배 떨어지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위험하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이 지수가 뭐 1% 혹은 2%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종목군들이 더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그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배팅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투매에는 동참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회성 멘토님, 앞서서 이제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좀 안전하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선침해한다면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세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이제 10년 넘게 매매를 했는데 예. 아무리 장이 폭락해도 꼭 올라가는 종목은 10개에서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험주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동부화재라든가 LIG 손해보험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동양기전이라든가 화신 같은 부품이 올라가는데 잠깐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왜냐면 항상 그 제가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LG U+, 또 SK텔레콤, KT 등으로 제가 장이 빠질 때 이제 폭등시킨 종목을 많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LI 손해보험이 정배율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는 이제 경기 방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동양화 동부화재도 제가 아침에 대박 굿모닝 대박에서 추천했는데 잘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전 종목 2,000개를 다 돌리고 옵니다. 돌리고 가는데 준비를 해오는데 그동안 그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양기전과 화신이 전에 한번 올렸다가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현대차, 기아차에 올라가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예.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보면은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2차 상승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줄이고 이런 종목들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들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하면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이 이 앞서가는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한 분이 또 최명성 멘토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네. 보험주가 그래도 대안이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손해보험주 네네. 쪽으로. 그렇죠. 오늘 추천 종목 있으세요? 오늘 추천 종목 없고요. 예. 이게 TV였는데 방금 다섯 종목이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동양기전, 화신, 하나마이크론 이거 너무 그냥 푸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 예, 매수하셔서 한 5%에서 10% 작게 끊고 나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명성 멘토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 지금 공개를 하신 거거든요. 사봐야지 했던 종목들이 지금 귀에 들렸다면 그 종목 내일 공략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앤토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만기일 이후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예. 만기일 이후의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13년 시장, 세계 경기는 뭐 저성장이다, 저성장 국면이다라는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주만 봐야 됩니다. 바로 저성장 때문에 실적주들만 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종목군들, 특히나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큰 종목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실적주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상승을 해주는 그 중간 안에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수급적인 주체가 남아있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그 흐름들은 아마도 하반기 내내 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마주나 개별성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실적주를 보는 게 훨씬 더 계좌의 증식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장에서는 실적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정재훈 멘토께서는 이 시간에 종목들 하나하나 발굴을 하실 거니까 종목에 대한 얘기는 뭐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에도 또 하도록 하고요. 최명성 멘토님도 좀 봐주세요. 만기일 이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물량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좋았다 나쁐다 하는데 오늘까지는 솔직히 안 좋았잖아요. 네, 2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또 희망이 나고 희망이 또 싹 트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굳이 우리가 앞서가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관망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 확실히 좀 들어오고 기관이라든가 개인도 입지를 할 때 예, 하고 좀 대형주보다는 정재민 멘토가 말했던 것처럼 좀 중소 실적 있는 종목, 특히 바닥에서 튀는 종목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폭등장 강세장이 아닙니다. 그 강연회 때 만나보면 주식을 하면 50% 100% 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닙니다. 한 10에서 15%씩 나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예. 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장 분들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오를 때 됐는데 왜 또 빠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바닥 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요. 내일 모레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이슈인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볼까요? 지금 2위부터 5위까지 전문가들의 종목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정대희 멘토가 2위, 3위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순위 변동은 없고요. 4위 남은호 원장님 멘토님,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도 선방했습니다. 4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정재현 멘토님도 5위 계세요. 영흥철강 7.2% 수익에 기록됩니다. 신규인데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종목 수익률 1위 어떤 멘토께서 기록을 하셨을까요? 바뀌셨을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나무노 멘토님, 예, 수익률이요. 50% 기록이 됐습니다. LG유플러스가 글쎄 오늘도 4%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나무노 멘토님. 예, 이제 우리 주식승천 멘토들의 주식승천 승부패 봐야겠죠? 1위 김용준 멘토십니다. 부동의 1위 7승 1패 기록하고 계시고요. 오늘 출연하신 멘토님들 볼까요? 최명성 멘토 5위 기록 중이시고요. 예, 어디 계시나요? 예, 정재현 멘토님 7위신데요. 1승 3패십니다. 시장 분석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짠 기대가 됩니다. 자, 6월 13일 목요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공개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볼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대다수의 멘토들이 오늘 종목 변경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2.2% 수익 중입니다. 자,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딱 두 종목 있으세요. 기아차 보유 의견 주셨고요. SK 역시 보유십니다. 17만 7,5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LG유 플러스가 오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매일 상승폭을 키우면서 5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요. 100% 수익 기대해 보겠다. 어제 말씀을 해 주셨었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 종목을 꽉 채우고 계신데요. 역시 종목 변동 없으시고요. 삼성 SDI 수익권 내 있고 대우건설 매수가 대비 큰 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빠졌는데요. 그래도 홀딩하시는 뚝심 있는 신창한 멘토시네요. 예, 양승모 멘토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다섯 종목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포트가 좀 탄탄하다 생각이 들죠. 한미 반도체 오늘 2.5% 급등 나왔었고요. 실리콘 웍스도 1.7% 올랐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종목 변경 없으시고요. 원익 IPS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이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8% 수익 중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포트폴리오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메커스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잠시 뒤 AS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광명전기는 아직도 플러스권에 있네요. 예, 정재훈 멘토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이쿠, 영흥철강이요. 오늘장 1% 상승을 했습니다. 7.2% 수익을 기록 중이고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 뭐 다른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뭐 두 자릿수 수익률도 있던데 그런 종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인터파크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종목 AS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최명성 멘토님, 우리 네. 이장님, 예, 종목 AS 해주십시오. 아, 그러게, 예. 예. 아,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다른 멘토님들은 출연한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주째예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약간 그 개별주 빠른 속도 낼 수 있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개별주 위주로 이제 종목을 걸렸는데 지금 2주
정도 장이 완전 뭐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좀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 이내로 상위권에 승률이 됐든 종목이 됐든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광명증권이가 이틀 전에 20% 수익을 냈고 오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과 내일 됐으면 아마 점상학과 두 개 갔으면 거의 수익이 한 50% 났을 겁니다. 아쉬워요. 예. 예. 나무노 멘토 아주 밤에 잠을 못 잘 수 못 자게끔 해줄 수 있었는데 좀 운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무노 멘토님이 참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괜찮아요. 한 달 안에 따라잡으실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따라잡을 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필명이 동네 이장인데 동네 이장의 그 화끈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게임할부터 좀 봐주시고요. 네, 제가 예. 이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분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게임하이는 이제 그 넥슨이 주주회사인데요. 여러 가지로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그 게임회사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회사인데요. 게임 소프트 관련 주식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넥슨의 자회사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데카론과 서든에텍 등 국내와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게임아이가 놀라운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분기 상반기 중에서 2,000개 회사 중에서 영업 실적이 6위입니다. 그래서 만일 게임아이가 100만 원을 매출을 올렸을 때 56만 원이 영업이익이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다섯 종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거래소를 보시면 이 도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매매 경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 주식이 지수가 이렇게 10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봐드릴게요. 코스닥도 보면 거의 10일 연속 빠졌는데 웬만한 코스닥 종목 20-30%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게임아이는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추천한 가격이 한 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현재 3년 연속 실적이라든가 매출 이익 증가가 좋고 이번 1분기 때 2,000개 회사 중에서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6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상승할 패턴이 있습니다. 상승할 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니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TJ 미디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J 미디어. 예, 노래방 관련 회사인데요. 노래방 기기 관련 회사입니다. 이게 앰프라든가 전자인덱스 스피커를 이제 수출하고 그러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특히 우리나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3주 전에 개별주를 5월 27일 여기 그 도표 보시면 여기서 잡았죠. 그래서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가서 약 1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 거래소 코스닥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종목 2,000개 중에서 거의 95%는 다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고 일주일 정도 보시면 지금 하락세가 없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TJ 미디어가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에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특히 노래방 그 뭐 요즘 우리나라가 한류에서 노래라든가 뭐 춤이라든가 그걸 다 전 세계를 싹쓸이 다 쓸고 있는데 아주 비전이 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TJ 미디어 목표가가 얼마였죠? TJ 미디어는 제가 한 4,600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 근처 가서 좀 이제 밀렸는데 한 1, 2주 지나면 다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TJ 미디어 봤고요. 예. 유성 TNS. 예, 유성 TNS는 산업재 육상 운수 관련 회사인데요. 철강제 물류회사로 포스코를 중점으로 해서 동부제철, 현대제철 다수의 철강회사의 물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동부제철 중에서 철강을 실어 나르고 실어 주고 또 배달하고 수출하고 뭐 그런 회사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보면은 아주 회사가 이제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좋고 좋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이에요. 제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많이 그 매매를 합니다. 근데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하다 보면 1년에 1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요. 이런 종목들이 또 튈 때는 무섭게 튑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솔본을 추천했는데 그때 튀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온 적이 있고 제가 그 주식 승천 참 그 세 달 전에 나왔으면 사실상 그 아침에 대박 굿모닝 대박이 가면서 LG U+를 제가 먼저 추천했어요. 제가 주식 승천에 먼저 나왔으면 사실상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아쉽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이제 갈 거니까요. 아, 예. 예. 피디님이 빨리 이장을 빨리 스카우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스카우트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 TNS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바닥은 들고 가는 겁니다. 바닥은 들고 가는 거고 또 제가 바닥의 대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길어서 미안한데 바닥 종목을 약 7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어떤 전문가로 붙어도 바닥에서 튀는 종목은 제가 당대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명석 멘토님 네.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네. 아, 빨리 섭외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아, 예, 예. 좋습니다. 네. 메커스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 메커스는 예. 이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그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또 전번에 그 테라소미콘 등등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준 것 같아요. 그 5월 24일 날 줬는데 차트상 뭐 주봉, 일봉, 월봉상 튀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한 17%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거래소 지수가 좀 빠졌어요. 변명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동네 이장도 지수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그 지수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 있는데 이 차트 도표를 좀 자세히 보면 일주일 이거 보십시오.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주일 정도 양봉의 단봉을 그리면서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도 회사 좋습니다. 3년 연속 실적이 좋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뭐 유보율도 좋고요. 현재 하나마이크론과 STX 반도체 등 이런 그 반도체 주식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제 생각에 내일은 금요일인데 내일은 또 장중에 단타 하신 분들이 종가에 또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멘토님, 메커스 네. 지수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광명전기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 아, 잠깐만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자리는 잡고 있는데 거래량만 들어오면 예. 충분히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광명전기요. 예,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플러스거든요. 아, 오늘 제가 정확히 9시부터 3시까지 하루 종일 그 호가창 보고 왔어요. 예. 예, 정말 예, 저와 또. 저 이장님 너무 좋아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를 위해서 예. 제가 잠을 안 자고 또 장중에 계속 하루 종일 정말 쳐다보고 왔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 도표를 보시면 이틀 전에 거의 20% 거의 뭐 30%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정말 정상회담만 했으면 수익률 50%입니다. 제가 1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좋은 소식들이 오는데 중국에서 남과 북이 빨리 대화를 해야 된다. 오늘 정확히 6시 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자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또 남북 여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도 빨리 남북한 대화를 해야 된다 하고 어제는 뭐 별거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북한과 남한의 그 자존심 싸움인데 뭐 저쪽에서는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차관이 나느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랬나 본데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솔직히 북한이나 남한 다 회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빨리 대화를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또 6.15 그 개성에서 그 공동선언 뭐 그런 모임도 있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 관련된 그 이화전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화전기도 오늘도 이 주식이 하한가를 안 갔어요. 어제 하한가 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양봉 도치를 그리면서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고요. 광명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눈 빠지게 오늘 하루 종일 쳐다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보시면 바다를 지점에서 종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마음 편안히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에 있고 좀 제가 좀 시기가 안 좋았다. 출연하자마자 2주 약간 약세인데 다음 주는 한 달 내로 제가 지금 8명, 총은 이제 10분이 나온다는데 제가 동네 이장의 명예를 걸고 3위권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님 네. 주식 승모패 보니까요. 아직 패가 없으세요. 네. 1승이시거든요. 네. 남들은 3달 겨뤘는데 3주 만에 1승 하신 거 굉장한 거잖아요. 아, 사실상 한 3일 전까지는 한 5승 했다니까요. 종목이 예. 한 5승 1패였는데 이 시황 때문에 그랬어요. 시황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예, 네.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명석 멘토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AS를 해봤고요. 정재훈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AS를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정말 잘 보세요. 근데 승모패 보니까 신창한 멘토님과 함께 공동 7위시네요. 아이고 네. 속상합니다. 승모패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진 않으시고요. 네, 네. 일단 그 종목의 흐름들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편입을 지금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 그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이 단기적인 이 시각으로만 좀 보면은 좋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좀 급하게 일단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에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판단에 대한 실수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종목 추천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장이 빠지면 많이 속상하시죠? 예, 장이 빠지면 마찬가지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 방송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속은 당연히 속상하기도 하고 타들어가는. 예. 예. 좀 술 한잔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시장은 빠지면은 다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잡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냐 아니면 투자 관점이냐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흥철강부터 우리가 AS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장 올랐더라고요. 예, 영흥철강이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약간 6%대 정도 좀 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종가 기준은 뭐 1% 정도만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를 좀 해줬습니다. 일단 이 지금 현재 제가 포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에 좀 편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흥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제 예상에는 최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회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단은 현대기아차 쪽으로 전량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흥철강이 보령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땅값이 두 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주담이랑 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본 부분들인데요. 일단 거기에 그 단지가 좀 조성이 되면서 일단 땅값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 충분한 자산 가치로만 따져봐도 저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쪽에서 좀 소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한 그런 시장 그 종목이 아니라 기관에 의한 시장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2분기 실적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멘토님. 네. 제가 사실 김도영 MC분 네. 대신해서 제가 2주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MC분께서 뭔가 사정이 생기셔서.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못 만났지 않았습니까? 6월 네. 6일 쉬는 날. 네. 그렇게 봤더니요. 영흥철강 목표가가 지금 두 배 잡아주신 거 맞으신 거죠? 예. 지금 보령 땅값 두 배 뛰었다고 목표가 두 배 이거 정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 그건 덤입니다. 일단 예. 그 땅값, 지금 현재 땅값 올라갔죠. 얼마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영흥철강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사업적인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장성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통 목표가 두 배 잡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종목이 투자 마인드를 좀 보게 된다면 저 이거 내일 사보려고요. 적어도 이 두 배 정도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예. 사야 되지 않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고요. 당연히 그만큼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 그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테마성 흐름들로 상승을 해줬던 그런 흐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는 테마성 흐름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간의 수익권이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영흥철강 봤고요. JC 게임주죠. 예, JC 게임주인데요. 이 JC를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부분들은 넥슨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예상을
하고서 일단 포트에 좀 담았었습니다. 여전히 한 차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급락이 나타나는 흐름들 속에서도 견조하게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행복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바로 주가를 회복시켜 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JC에는 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사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향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구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으로만 속해서 보게 된다면 대박 수준이 아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중박만 해도 우리나라로 따져볼 땐 대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이 주인, 즉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꾸준하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회복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포트상에서는 약간의 손실권역이지만 지금 충분히 매수 신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멘토님, 네. 다음 종목 파워로직스 볼 건데 우리 네. 이거 방송 중에 추천하신 게 아니고 이제 사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한 거였거든요. 어떤 네. 포인트로 이 종목을 잡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파워로직스를 제가 신규로 좀 다시 또 포트를 편입을 했는데요. 예. 일단 파워포인트 그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없어요 오늘. 네. 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입니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아, 역시 실적이군요. 네. 예. 과거에 이 키코에 대한 손실 부분들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대표의 횡령 사건으로도 한번 말썽을 피웠던 그런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포트에 좀 편입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성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시그널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자회사가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쪽에 상당히 좀 오래된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면서 자연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거의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배터리 보호회로 필름이죠. 보호회로 부분들에서는 경쟁사가 넥스콘테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 물량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놓여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악재는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좋은 부분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보게 된다면 이 파워로직스도 2013년도 시작에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갤럭시 4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라면 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군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카메라 모듈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더 호재성 재료가 더 많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비코전자 역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방송 중에 추천이 아니라 편입을 그냥 하신 거거든요. 어떤 포인트였어요? 네. 아비코전자.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예. 네, 아비코전자도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협력 업체 중에서 거의 손꼽힐 만큼 오래된 기업입니다. 오래된 기업에다가 납품의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아비코 전자 대부분의 전자 기기 쪽에서는 대부분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은 전자 기기 쪽 이 모든 부분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갤럭시 4뿐만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갤럭시 노트 3도 3에게도 부품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을 좀 해 만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 실적에 대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기사거리를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아비코 전자요? 네, 아비코 전자 좀 안 좋은 그 얘기가 났는데요. 50억가량의 BW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안 좋은 악재성 재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W 발행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 자금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50억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내기 위한 추가적인 증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부분들을 알았다면 굳이 기관 쪽에서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는 바와 같이 매수를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1년 동안 매도를 할 수 없게끔 일단 설정이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기반 그리고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이 악재는 사그라들 것이고 다시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비코 전자까지 봤고요. 이제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인터파크 매수가 대비해서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턴어라운드입니다. 예, 항상 이 종목이 실적이네요. 네, 예. 2013년도 제 화두는 턴어라운드 앤드 자회사의 실적입니다. 그 부분들은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꾸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은 더더욱 더 중요한 그런 항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눈부시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 여행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이트 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 사업 부분들이 올해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실적에 대한 혹은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외국인이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샌가는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낸 이후에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의 모습을 좀 그리다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긴 시간 우리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AS를 해봤습니다. 내일의 승천주를 공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장이 너무 안 좋았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신규 종목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종목 편입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종목 잘 관리하는데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지금 출연하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예,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절가 이탈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게임아이, 또 TJ미디어, 메커스까지 세 종목이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하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드립니다. 게임아이 손절가가요 7,6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된 거고요. TJ미디어 3,100원으로 하향 조정, 또 메커스까지 1,75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제가 실수해서 이 종목 모두 들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명성 멘토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자, 이번에 정재훈 멘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최종 점검을 했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다섯 종목 모두 보유하시겠다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 한 종목 풀어봤습니다. 모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었죠. 예, 꺼내기 아슬아슬한 주식시장의 뒷담화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갑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쪽에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 뒷담화 시간입니다. 요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증시에서요, 경영진의 횡령 배임 소식, 또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요, 가뜩이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예당의 주가가 대표 이사가 자살한 이후로 4일이었는데요. 5거래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자회사죠, 테라리소스 같은 기간 60%가 빠졌습니다. 내용인즉슨 테라리소스 모회사 예당이 보유하고 있는 테라리소스 주식 3만 9천 주 분실이 됐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변 전 대표 무단 횡령해서 주식담보대출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속쓰린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재호 멘토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대주주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도 잘못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도 잘못인 건가요? 예, 일단 주식의 네.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주식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 들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당이나 테라리소스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계속 다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인데 굳이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적인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르네오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 횡포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이런 주식들은 상폐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대 주주의 횡령 사건으로 예당은 상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 1만 5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노심초사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정재현 멘토께서는 투자자 잘못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야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인데요. 예, 투자자는 솔직히 주식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요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뭐 정보를 듣고 하신 분들도 있고 친구라든가 친척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주식을 사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를 드리자면 저는 그 제가 굿모닝 대박에 얘기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좋은데요. 항상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좋고 또 이제 유보율이 최소한 한 300%, 500% 된 종목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많이 한 80% 이상 상승해서 요즘 제가 인기가 좋은데 이런 테라시소스 같은 거라든가 애당 차트 도표를 좀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간색이 이게 부실이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손실인데 이게 3년 연속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당기순이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뭐 이렇게 자연 빨간색 부실주가 부실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되고 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 근무하신 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뭐랄까 그 재무제표에 꼭 해서 이렇게 담보 명동에다 사채를 놓고 한 그런 것은 좀 공개를 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좀 폐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분들도 이런 좀 이런 테라지소스나 애당 같은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당해봐야 이런 소비들의 소비자 이렇게 뭐랄까 예. 소비자랄까 이런 사람의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건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최명성 멘토님 네. 이런 경우 닥쳐본 적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죠. 저도 그 초보 때 한 3년, 5년 차 때까지 이런 부실증 뭐 몇 배 간다더라, 10배 간다더라 해가지고 뭐 한 1, 2천만 원, 2, 3천만 원 넣었다가 깡통 당한 것도 몇 번 있었죠.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재기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의 피와 눈물이었죠. 세월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좀 보호 차원에서 좀 회사를 뭐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 공시를 강화해서 뭐 빚이 얼마 있다 해서 이제 잘못되면 뭐 CEO를 아주 뭐 강하게 구속을 한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많이 해야지 얼렁뚱땅하면 나중에 이런 뭐 테라리소스라든가 이런 종목이 반토막 나고 또 뭐 몇 토막 났을 때 피해는 온 국민이 내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은 여기서도 세금을 내서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데 공무원들은 모은 척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건 제재를 좀 심하게 강하게 해줘야 벌써 만 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사신 분들이. 이게 상폐되면 그 만 명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사는 게요. 우리가 골라서 사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좋다 그래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속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HTS상에 보시게 된다면은요,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 수익 이 부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HTS를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일단은 빨간색 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3년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은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추천해주는 전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아예 방송을 듣지는 않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뭐 누군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카더라 통신에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관심을 좀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석 멘토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이게 초차 때, 그러니까 초보 때 많이 당해봐서 그러는데 거의 개인들은 정보에 당해요. 그러니까 전에 뭐 TV에서 7명 구속된 전문가들 있었는데 다 정보하다가 돈 수천 수억씩 날렸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정보는 쳐다를 안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500원짜리 이하는 쳐다도 안 보고요. 정하고 싶으면 500원짜리 이하는 300만원. 이제 좀 코스닥 불안불안한 주식은 절대 1000만원 이상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안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보는 하지 말 것. 그리고 500원짜리 이하는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근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000만원 이상 절대 안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코스닥 한 종목이 7억을 넣어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종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라든가 그런 정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뒷담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재 멘토님, 앞서서 우리 아비코전자 BW 물량 얘기 나와가지고 조금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유상증자한다,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한다 이런 거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게임빌이 유상증자한다고 지금 주가가 이틀째 거의 뭐 한가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일단 그 게임빌에 대한 유상증자는 다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재무구조가 우량합니다. 부채도 없고 지금 유보율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3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일반 배정, 그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좀 얘기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좀 희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단기간에 쓸 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좀 오랜 기간, 2016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들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들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주주들에 의한 횡포로밖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정례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혹시 공매도 물량이 있을까요? 공매도 물량 나름대로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물량이 뭐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그런 칼날을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 물량은 나올 수가 있다,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게임빌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장중에 게임빌이 1000억 규모 유상증자 할 것이라는 설이 어제 돌았었고요. 장 종료된 이후로 정말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기 자본의 100%를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자본금이 28억이에요. 자본총계가 534억인데, 어떻게 이걸 928억을 그 유상증자를 허가를 해줬는지가 참 답답하고, 이 유상증자 가격이 9만 5천 원이에요. 근데 현재 8만 3천 원인데, 이걸 이제 시중에 일반인들한테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격이 8만 3천 원인데 9만 5천 원이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 CEO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장이 폭락장이잖아요. 사실상 폭락장이 이런 그 이렇게 공시를 내가지고 실리라 시장을 호란시키고 또 개인비를 들고 있는 많은 그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오늘 거래량 보니까요.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대응보다도 일단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매도를 해야겠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중에 일단은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9만 5천 원에 이걸 한다는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이런 건 제 경험상 그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한 반토막 내서 저 주가가 이래서 많이 한 7만 원, 6만 원대 가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매일 상승을 안 하면 절반 정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밑으로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떨어져서 돌릴 때 그때 이제 지금 손실이 나 있거든요. 사신 분들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 절반 정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다음에 6, 7만 원까지 떨어져서 반등 나올 때 양봉이 한 3개 정도 나올 때 그때 그 현금을 가지고 사면은 좀 손실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당분간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됩니다. 정재현 멘토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손절의 시기는 좀 늦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내미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이게 또 혹시 아닙니까? 또 시장에서 너무 좀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 취소 뭐 이런 공시가 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560억에 달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이 일단은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굳이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대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뭐 적어도 11만 원대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0%가 넘는 손실 권역입니다. 거의 25-26% 정도 손실 권역이신데요. 여기서 뭐 딱 굳이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하는 거는 손절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한 8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부분들 좀 확인을 하되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갖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빌이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남아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일정 부분에 반등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임빌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증시 뒷담화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 짜는 시간 이어갈게요. 검색창에 뜸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주식 승천 10시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11시 12분 05초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오늘도 전화를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3거래 연속 하락인 것 같은데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지금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양호한 지표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엇갈리며 지금 다우 증시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장 개시점 발표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33.4만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2주째 큰 폭의 개선세를 보여주었고요. 5월 소매 판매 역시 자동차 판매 및 실질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 경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금일 세계은행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고 미 지표조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을 키우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예, 유럽 쪽도 볼게요. 유럽도 하락 출발했는데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그리스 우려가 가장 큰데요. 그리스 국영 가스회사인 데파이 민영화 불발에 이어서 전일에는 그리스 정부가 공영방송사인 ERT 방송을 잠정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2,500명의 정리해고자가 생기고 노조는 금일 하루 동안 한시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급락세에 따른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 역시 지수를 압박하며 1.5%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미 지표 호조와 함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 현재는 낙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0.5% 내외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은 어떤지 저희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봐주십시오. 예. 예,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속되었습니다. 약 9,500억 어치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까지 나오며 지수를 압박하며 끝내 1,900선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다행히 저점 매수세와 함께 기술적 반등세가 나오며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불확실성에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며 외국인의 매수의 보이는 가운데 0.5% 이상의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밤 늦게 전화 연결을 하셨는데요.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장 전략 좀 짜보겠습니다. 정재원 멘토님. 네. 예, 내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예,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네, 매매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탄력적으로나 보나 뭐 실적으로 보나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이제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열리죠. 버냉키의 립 서비스가 분명히 아마도 양쪽 하나 뭐 축소 이 부분들은 시기상조다라는 멘트를 분명히 좀 남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것입니다. 일단 무리하게 추격으로 따라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명흠 멘토님, 네. 예,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아, 저는 내일 관망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80에서 90살까지 주식을 하거든요. 요즘 세대 내에서. 저는 내일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또 단타 세력들이 오후에 많이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관망하고요. 월요일부터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든가 또 개인이 사들어오고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안정됐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그때 조금씩 매매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내일은 관망하면서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식 승천의 영원한 이장님, 최명성 멘토, 주식시장의 셜록 홈즈, 우리 정재훈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영 멘토와 이 자리에 계신 정재훈 멘토 분당 강연에 있잖아요. 오늘도 세미나 공지해드립니다. 6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시장을 보는 눈,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더 상큼하고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뵈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